안녕하세요. AI 여행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도쿄를 여행하면서 즐겨야 하는 것 중 하나인 맛집 체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여행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중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소개드리는 모든 곳에 방문해 보지는 못하시겠지만 방문하시게 된다면 좋은 맛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좋은 여행 되세요. 이번에는 샤브샤브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마한 신주쿠 본점, 일본식 고급 샤브샤브 전문점으로 고품질의 육류와 다양한 야채, 두부 등을 준비하여 샤브샤브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맛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분위기도 고급스러우면서도 포근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신주쿠역이며 구체적인 가격대는 6,000에서 15,000엔입니다. 세리나 본점, 하라주쿠 지역에 위치한 고급 일식 레스토랑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준비된 고급 샤브샤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인장의 신선한 재료 선택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준비되는 샤브샤브는 유명하며 고품질의 육류와 소스는 샤브샤브의 맛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하라주쿠역이며 구체적인 가격대는 15,000에서 30,000엔입니다. 샤브젠,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고품질의 육류, 야채, 두부 등이 준비되어 있어 샤브샤브를 즐길 수 있는 일식 레스토랑입니다. 육류는 각종 규격에 맞춰 준비되며 특별히 선택한 명절 행사에서는 이벤트 메뉴도 제공됩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아오야마 이치메역이며 구체적인 가격대는 7,000에서 14,000엔입니다. 우카이테이, 고급 일식 레스토랑 중에서도 유명한 우카이테이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고품질의 샤브샤브를 제공합니다. 신선한 재료와 정교한 조리 기술, 근사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샤브샤브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미도리초역이며 구체적인 가격대는 15,000에서 30,000엔입니다. 다음으로는 좀 비싸기는 하지만 맛은 보장할 수 있는 와규입니다. 더 스테이크하우스 앳 아너 인터컨티넨탈 도쿄. 일본의 대표적인 호텔 체인 중 하나인 아너 인터컨티넨탈 도쿄 내에 위치한 더 스테이크하우스는 고품질의 와규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와규뿐 아니라 다양한 육류 메뉴도 제공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히가시 신주쿠역이며 구체적인 가격대는 15,000에서 30,000엔입니다. 도네드 라 나투르, 프랑스 출신 셰프인 에르네스트 세베는 도네드 라 나투르에서 고급 와규 요리를 제공합니다. 프랑스식 요리와 일본식 요리를 접목시켜 만든 다양한 요리와 와인을 즐길 수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와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와규 레스토랑입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후지미역이며 구체적인 가격대는 15,000에서 30,000엔입니다. 요로니쿠. 요로니쿠는 일본에서 유명한 와규 브랜드 중 하나로 품질이 우수한 와규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와규 요리, 다양한 와인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요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섬세한 서비스로 손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후지미역이며 구체적인 가격대는 20,000에서 30,000엔입니다. 다음 소개할 음식은 일본판 부침개 오코노미야키입니다. 오코노미야키 키즈. 오코노미야키 키즈는 일본의 대표적인 오코노미야키 맛집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재료와 함께 노리코두부를 사용한 독특한 오코노미야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코노미야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키소바, 꼬치구이 등도 제공하여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후지미역이며 구체적인 가격대는 1,000에서 2,000엔입니다.
아사쿠사 오코노미야키 소메타로. 아사쿠사 오코노미야키 소메타로는 오코노미야키 전문 레스토랑으로 일본 전통 건물을 개조한 분위기 있는 곳입니다. 손님이 직접 재료를 섞어 만들어 먹는 스타일의 오코노미야키를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소스와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오코노미야키 이외에도 다양한 야끼소바, 도토리묵 등도 제공합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미온바시역이며 구체적인 가격대는 1,000에서 2,000엔입니다. 키즈오코노미야키 본점. 키즈오코노미야키 본점은 오코노미야키 전문 레스토랑으로 다양한 종류의 오코노미야키를 제공합니다. 특히 노리코두부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를 자랑하는 오코노미야키는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일본식 느낌의 인테리어와 함께 일본 전통 요리인 오코노미야키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후지미역이며 구체적인 가격대는 1,000에서 2,000엔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베 맛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보시로키야. 전보시로키야는 일본 나베 전문 레스토랑입니다. 대형 팬에 고기, 해산물, 채소, 가공 육류 등을 넣고 즉석에서 조리하여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대형 팬에 음식을 넣고 나누어 먹는 나베 요리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 매우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시노카치마치역이며 구체적인 가격대는 1인당 약 3,000엔입니다. 치바메 그릴앤 나베 요코초. 치바메 그릴앤 나베 요코초는 일본 나베 요리 전문 레스토랑입니다. 주로 참치, 연어, 무, 미나리 등을 사용한 참치나베와 연어나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냄비에 삶은 스키야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술도 다양합니다. 인테리어도 고즈넉하면서도 현대적이어서 가족이나 단체 모임에도 적합한 곳입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후지미역이며 구체적인 가격대는 1인당 약 3,000엔입니다. 토라지 나베. 토라지 나베는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일본 나베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프리미어, 슈퍼마켓에서만 구할 수 있는 A4, A5 등급의 육류와 각종 해산물, 채소 등을 사용하여 맛을 낸 나베는 일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벌집의 형태로 구성된 냄비와 특제 소스도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후지미역이며 구체적인 가격대는 1인당 약 2,000에서 5,000엔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